앞 강의에서 우리가 이제 콘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그 콘솔에 대한 어떤 이제 좀, 이제 여러 가지 각 세부적인 부분들을 이제 일반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 시스템들을 생각을 해서 아주 고급이 아니라 일반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에 있는 그 기능들을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이제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믹서 이 콘솔의 전 채널을 보면은 한 채널만 보면은 제일 위에 노브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버튼을 돌린 식으로 이게 노브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면 이제 게인이죠. 게인.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이크를 꽂고 났을 때 처음에 이 게인으로 소리 값을 조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이제 소리를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이 값에 이제 게인이 주어지고요. 그런 다음에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 대부분 보면은 EQ라는 게 있습니다. 이퀄라이저. EQ가 붙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또 다르게 해서 옥스라는 게 붙어 있어요. 옥스나 모니터 뭐 이렇게 써져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펜풋이 붙어 있습니다. 이제 펜풋이 붙어 있고요. 그 밑에가 이제 페이더가 달려 있습니다. 페이더.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도록 페이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인을 올리는데 마이크냐 아니면 라인이냐를 이제 설정해주는 조그만 여기에 이제 이 스위치가 하나 달려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콘솔이 가지고 있는 또 소형 우리 파우더 믹서나 소형 믹서 또 대형 콘솔도 대부분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능에 의해서 이제 우리 시스템을 조작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부분은 이 믹서의 입력단 쪽이에요. 입력단. 또 전적으로 보면은 이제 아웃풋단이라고 해서 출력단이 따로 있습니다. 출력단은 추후에 이야기를 하겠고요. 입력단을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요. 입력단에 제일 먼저 이 앞에 있는 이 게인 값을 어떻게 잡느냐가 실제 소리를 얼마만큼 힘을 싣고 얻을 수 있느냐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어떤 교회 가보면은 이 노브 값이 거의 게인 값이 뭐 어떨 때는 보통 뭐 3시 방향을 가리키고 있거나 5시 방향을 가리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실제 페이더 이 5시 방향이라는데 실제 페이더는 이 채널 입력 페이더는 실제는 볼륨에서 겨우 한 두세 눈금밖에 못 올라가 있는 거죠. 거의 우리가 말하는 0을 가리키고 있는 수치까지 올라가 줘야 되는데 개이 밑에만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 앰프로 출력되는 값이 출력단에서 보면 출력단에 메인 레프트 라이트 해가지고 이렇게 두개 이제 채널이 있습니다. 레프트 라이트. 이 출력단 이 볼륨도 실제 0에 가 있지 않고 저 밑에 가 보면 마이너스 보통 0이 아니고 한 마이너스 한뭐 20이나 정도를 가리키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 소리는 얼마 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은 실제 좋은 소리 그다음 이런 경우는 충분한 소리를 전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매칭함에 있어서의 믹서의 기능이라는 게 얼마만큼 중요한 이것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스피커에서 또 마이크에서의 영향력이 그러니까 하울링 마징 그다음에 어떤 명료도 있는 소리를 잡는데 큰어 뭐랄까요? 그 좌우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성격을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인은 충분히 우리가 눌러보면 여 밑에 보면 또 솔로 스위치라는 게 있어요. 솔로 스위치나 그 옆에 뮤트 스위치가 있는데 솔로 스위치를 누르고 페이더를 보통 이제 0 정도 올려놨을 때 밑에 페이더를 0 정도 올리고 이 게인 값을 올리면서 마이크를 테스트해 보면은 이 출력단 위쪽에 보면 LED가 이렇게 여러 개 있습니다. 떠 있습니다. 이게 불빛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데 보통 이 불빛이 0데시벨 정도를 일반 보통 힘 있는 소리를 냈을 때 와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값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EQ를 조절하고 또한 이제 출력단에는 여러 이제 보조 출력인 옥수. 옥수라는 건 보조 출력을 이야기합니다. 보조 출력을 사용하고 또 옆에 있는 이제 페이 이저 뭐야 믹서의 볼륨을 조절할 수 있고 그런 계통을 통해서 이제 마스터 출력을 통해서 우리가 스피커 앰프를
앰프로 소리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하나가 이제 보통 16채널이다 그러면 16채널이 있겠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크가 들어오고 여기는 건반이 들어오면 서로 들어오는 소리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어느 교회 가보면은 이것을 일정하게 다 맞춰놔요. 딱 3시 방향으로 동일하게 건반도. 그래놓고 건반은 볼륨은 조금 주고 있고 마이크는 이렇게 많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냥 출력은 똑같이 아주 조금밖에 못 주고 있는데 실제 소리는 막 하울링 뜨고 문제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먼저 충분한 각 채널마다 들어온 여기 솔로 스위치를 눌러서 이 처음에 그 개인 값을 잡는 거죠. 아주 충분히 소리가 이 솔로 스위치를 눌렀을 때 여기서 불빛이 이 소리가 들어온 값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0 이하로 가르칠 정도까지 힘 있는 소리가 0 이하 정도 나오는 소리를 여기서 먼저 개인 값을 잡은 다음에 그 개인 값을 잡은 다음에 페이드아웃 값이 0 정도 올라와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스터 출력이 보통 이제 솔로를 빼야 되겠죠. 솔로 스위치를 뺀 다음에 눌렀을 때도 0 정도 올라와 주면 이걸 가지고 앰프를 가지고 전체 스피커의 볼륨을 조절하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어떤 교회에서 가서 보면은요. 앰프 출력을 최대로 해놓습니다. 앰프의 출력을 최대로 해놓다 보니까 스피커 자체 이 뭐야 그 전에 있는 저기 뭐야 앰프가 가지고 있는 자체 노이즈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파우더 믹서에서의 그 이제 열서마 노이즈라고 그랬잖아요. 그 서멀 노이즈를 동일하게 스피커가 그것을 받아내 가지고 시 하는 소리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 것은 이제 주로 이제 투어 팀들이 그런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데 투어 팀이 쓰는 시스템들은 원체 고가고 기본적으로 잘 매칭이 되어 있는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 쓰는 시스템들은 대부분 그렇지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노이즈에 대부분 노출이 됩니다. 따라서 앰프를 맥시멈으로 쓰는 것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앰프 볼륨을 최대로 듣지 마시고 개인 믹서에서의 전체적인 볼륨값, 그다음에 이 입력 페이다, 그다음에 전체 출력 페이다까지 충분한 소리를 준 다음에 이 소리를 가지고 스피커의 앰프 볼륨을 조절해서 스피커 볼륨을 조절하는 게 공간의 울림을. 그래야지만이 쉽게 이야기하면 마이크에서 힘 있는 소리를 모든 청중, 쉽게 이야기하면 송도 예배드리는 분들한테 직접 전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퀄라이저에서 가서 보면은 막 너무 많이 꺾여 있고 음미의 밸런스라든가 또 음색들이 왜곡이 많이 돼 있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아요. 따라서 바른 사용은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온 정확한 힘 있는 소리를 충분히 다이 믹서 이 단계에서 다 중폭한 다음에 이 소리를 앰프로 흘려줘서 앰프에서 소리를 키워서 공간에 맞춰서 사용을 하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처음에 잡는 이 개인 값을 얼마만큼 힘 있는 소리를 잡아내느냐에 따라서 실제 스피커에서 소리에 나가는 것이 더힘 있고 좀 명확한 소리를 낼수 있느냐에 영향을 주거든요. 따라서 이 개인 값에 특히 잡을 때더 민감하니 잘 잡고요. 그 다음에 각 채널별로 하다 보면은 이게 마이크 채널이라고 그러면 또 라인 쉽게 말하면 이제 건반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건반에 이제 키보드에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입력이 되면 레프트 라이트의 소리는 같은 이런 채널이 쭉 있겠죠? 이런 채널들이 쭉 있을 때이 건반의 왼쪽 채널은 보시면은 이제 쭉 같이 이제 이퀄라이저를 만지고 옥스를 만지는데 펜풋이 하나 있어요. 펜풋이 왼쪽은 왼쪽으로 이렇게 돌려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 펜풋을 이런 식으로 돌려주는 거죠. 반대쪽으로 라이트에 있는 것은 똑같이 이제 이쪽으로 라이트로 똑같이 이렇게 돌려주면은 스테레오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펜풋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펜풋을 이렇게 이제 두 채널을 사용할 때는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일반 마이크 게인보다는 더 적은 소리, 음압이, 기본 들어오는 신호 레벨이 큽니다. 마이크 레벨 신호는 기본적으로 작아요. 작다 보니까 큰 값을 키우게끔 돼 있고요. 이 라인 값은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입력 값이 크다 보니까 실제 개인 값은 절반, 한 9시 방향? 9시 방향이나 10시 방향 정도만 와도 충분히 소리가, 명료도 있는 소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마이크와 동일하게 게인값을 이렇게 똑같이 올리고 쓰는 교회들을 많이 봤어요. 이럴 경우에는 실제 마이크와 찬양을 하게 될때 건반에 있던 소리의 밸런스가 맞질 않아요. 그러면 건반은 크고 목소리는 작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게인값, 이것도 마찬가지로 솔로 스위치를 눌러보면은 출력단에 LED가 뜹니다. 그럴 때 0 정도 왔을 때이 게인값을 잡은 다음에 조절을 하게 되면 되는 거죠. 또 이제 그이 위에 말 이제 보조 출력을 이야기를 하자면 옥수 출력이 있고요. 이 마스터 출력 부분에 보면은 옥수 뭐 1번, 옥수 또 2번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절하는 옥수 값이 있을 거예요. 옥수 1번, 옥수 2, 옥수 3, 옥수 4 이렇게 되면 옥수 1에서 주는 이 값이 여기서 주면 또 여기서 한번 조절을 해줘서 소리를 줘야지 이것에 보면 뒤에 꼽게 돼 있어요. 출력단을. 그래서 출력단을 꼽아서 앰프로 연결을 하면은 이것은 뭐 유아실로 보낸다든가 다른 공간으로 전송을 할때쓸 수가 있고요. 되도록이면 옥수는 이제 모니터로 많이 쓰죠. 목사님 모니터로도 이제 뭐 볼륨을 조절을 해서 옥수 1은 목사님 모니터에서 고정으로 쓸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믹서를 선택하고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바른 방식은 무조건 게인값이 큰게 좋은 게 아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믹서의 마지막 출력단까지 바른 소리 거의 0으로 우리가 보면 출력에 페이다 보면 0이라는 그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밑에는 마이너스 무한되고 0인데 0 정도에 다 와준 값, 그다음 충분한 게인 값이 올라간 다음에 이 값을 가지는 이 이제 출력 이 믹서에서 이런 소리를 충분한 소리를 앰프로 보내주고 앰프에서 다시금 공간에 맞게끔 소리를 증폭해 줘야 된다. 꼭이 점을 아시고 앰프를 극단적으로 최대로 돌려서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 뵙겠습니다.